이번 시간에는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소드는 영어로는 method라는 스펠링을 쓰고 있습니다. 메소드고요. 다른 언어에서는 함수, 영어로는 function, function입니다. function. 자,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자, 메소드와 함수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르고 다른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자, 메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 메소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소 추상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변수, 상수, 조건문, 반복문, 배열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예,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기본이에요. 자, 근데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문명이 굉장히 복잡하게 발전을 해왔지만 아주 오래전에 발견됐고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 발견은 바로 불이죠. 불. 예. 불은 아주 오래전에 발견됐지만 지금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불이죠. 여기에 제가 설명드린 반복문, 조건문, 변수, 상수는 인간의 문명에 있어서 거의 불에 해당되는 비중을 갖고 있는 이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외울 메소드를 몰라도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모르고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거 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건 간에 거의 공통적으로 이 적용되는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 배우게 될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죠. 이 지금부터 배우게 될 메소드나 객체지향과 같은 개념들은 웅장하고 결함이 없고 유지보수가 쉬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기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즉, 메소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될 어떤 여러가지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크고 복잡하고 버그가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기 위한 일종의 관리 도구 또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아주 조그만 프로그램을 짜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메소드나 또는 객체지향 이런 개념이 없어도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점점점 커지죠. 점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 어떤 문제냐면 인간의 인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 규모가 되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는데 바로 그런 문제들을 잘 질서정연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음 놓고 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 도구들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메소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바로 그런 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도대체 메소드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요거 있죠?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예. 뭔가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예. 자,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봐왔던 겁니다. 자, 제가 코드를 한번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게 뭐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를 자,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igs 그리고 중괄호 안에다가 이 영역에다가 자 바로 요 영역에다가 우리가 실행되기를 기대하는 코드를 바로 이 녹색으로 표시된 저 안에다가 위치시켰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
예,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사용했던, 그리고 바로 여기 적혀있는 요 main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main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우리는 이미 메소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자바를 처음 코딩하는 그 순간부터 반드시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메소드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메소드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놨던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예,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했던 거죠. 이 안쪽에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소드를 배우게 되면 요 안쪽에 있는 우리가 작성했던 이 코드 바깥쪽에 있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드디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요. 자, 이 중에서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한 텍스트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설명하는 것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객체지향 시간에 같이 설명드릴 내용이니까요. 지금 저 부분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드에 대한 다소 추상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 이 메소드를 여러분이 정의하고 그 정의한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